첫째, 어른 말씀하시는데 토달지 말 것. 둘째, 남편은 하늘이다. 남편하고 어른이 수저도 들기 전에 밥을 먹는다든가 그런 꼴은 절대 용납 못한다. 알겠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태우가 아픈가 봐. 조용히 해. 몸이 불덩이야 여보. 해열제 먹이면 되잖아. 해열제 먹여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렇지. 어쩌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잠병치를 많이 해. 뭐 이상한 병이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유전병 같은 거 말이야. 아이고 그래. 그 이누염에다 폐렴 증상까지 있는데 우선은 입원을 시켜서 경과를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 수속해야 하니까 돈 좀 가지고 나와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엄마 여기 병원인데 인간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남편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를 차별하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을 하신 겁니까? 네. 두 아이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는데 큰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작은아이는 부인의 아이가 아니다.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임이겠군요. 불임의 원인은 어느 쪽인가요? 남편이에요. 비폐쇄성이라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폐쇄성인데다가 정자수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시험관 시술로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주사기 10개 하고요. 이 조기 배란 방지제거든요. 어깨 주사를 열흘 정도 맞으셔야 돼요. 박희연 씨, 들어오세요. 총 8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7개를 수정시켰는데 5개가 성공이 돼서 4개를 이식시켰습니다. 오늘이 임신 반응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이잖아. 정말 우리 아기 가질 수 있을까? 마음 편히 가지랬잖아. 불안해 죽겠어. 어! 어떻게 됐어? 결과 나왔어? 미안해. 미안해 성식 씨. 미안해. 몸에 좋다고 하면 억지로 먹고 기도도 하고 온갖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1차 검사 수치가 69인데요. 안정권에 들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1차 검사 후 2차 검사까지 얼마나 피말리고 초조하고 겁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아.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아가, 엄마 꼭 붙잡고 있어? 수술해야 된대. 우리 다른 방법을 이용해보자. 정자은행을 이용하면 돼. 정자은행? 다른 사람의 정자를 시술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우리 꼬박 2년이야 노력했어. 당신 말대로 그 끔찍하고 피만 흘리는 것도 언제까지 계속 갈 거야? 싫어. 차라리 없는 채 살아. 살 수 있을 것 같니? 아버지 장손의 3대 독자야. 나도 유일하게 누나 하나뿐이잖아. 이혼하란 말 나올 거야. 그렇다고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셔봐. 나도 말 못해. 싫어. 딱 한 번만 날 살린 셈 치고. 난 못해. 그럼 큰아이가? 네, 남편 애원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한 건데. 자, 보세요. 여기가 아기 머리입니다. 단 한 번에 성공하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자는 것 좀 봐라. 천사다 천사. 엄마. 아이고 세상에. 하나만 더 잡수세요. 싫어. 아, 넌 목소리 좋아하는데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냐? 그러고 보니까 쟨 어쩜 넌 하나도 안 닮고 지 엄마만 닮았나 모르겠다.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성식이 아니야? 박경호지?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야, 오랜만이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어휴, 잘생겼네. 그 얼굴에서 이런 걸작이 나오다니 말이야, 응?
이 아저씨 네 아빠 맞긴 맞니? 아니 저 녀석이 제수씨 닮아서 미남이구나. 이 녀석이 아빠가 맞긴 맞는 거죠? 이 자식을 보다 못하니까 어? 네가 뭘 한다고 해 이 자식아 어? 왜 그래? 태호는? 잠들었지. 지금 몇 시인데? 나 냉수 한 잔만 줘. 뭐예요? 너의 아빠가 누굴까? 너도 궁금하지? 여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봐. 어? 궁금하다고 말해도 화 안 낼 테니까 말해. 어? 왜 이래 정말. 말 돌리지 말고 말해. 궁금하다면 어쩔 건데? 오, 이제야 본색이 나타나는구만. 어? 그 어떤 놈이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 어? 나 오늘 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무슨 일 있으세요? 싸웠다. 내가 없어봐야 사람 귀한 줄 알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기분 안 좋아서 먹었다. 왜? 어느 놈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네가 아니라 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What? 네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이냐? 네.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니? 왜 그러세요 엄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그 후로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시댁 식구들의 달라진 태도였어요. 아이와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어요. 북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니? 제사 처음 지내니? 내가 그동안 그냥 깜짝같이 속은 거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못해 소름 끼친다. 태우 아빠가 누군지 올겐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혹시 옛날부터 알고 있던 남자랑 계속해서 연락해 온 거 아니냐고. 아유 시끄러워. 안 그래도 자다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는데. 누가 알아 사람 속을? 내가 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해? 마치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말이야. 너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네가 우리 부모 입장이 돼봐. 그럼 내 입장은 내가 뭘 잘못했어? 아 그만해. 알았으니까. 아이 때문에 그렇게 시댁과 남편한테 고통을 받으셨는데 둘째 아이는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예.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유성식 씨가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입니까? 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성식 씨한테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다른 여자한테 시험관하게 시술인지 그거 한 번만 해보자고. 네? 태호 애미하고 네 사이에서는 자식 얻기 어렵댄다. 아 누가 그래요?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그러더라. 어머니. 아니 유 씨 집안에 대가 끊기는 건데 내가 살은 뭐 하겠니? 왜 그러세요 정말? 내가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 아니다. 거절하면 목을 매겠다고까지 하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어줘 정말이야. 난 그 여자 얼굴도 본 적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소원대로 딱 한번 실수만 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어떻게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게 될 줄 나도 정말 몰랐어. 아, 용서해줘. 그럼 말대로 지금 저희를 키우라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한 거 내가 당한 고통은 어쩌고? 그동안 당신하고 태호한테 소홀했던 거 용서해줘. 앞으로는 잘할게. 정말이야. 쟤네 둘 잘 키워보자. 어? 결국은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더 큰 시련의 연속이 되고 말았어요. 어? 아빠 오셨나 보다. 태호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이고야. 잘나야. 이마 이게 뭐야? 아까 기다가 의자에 좀 부딪혔어. 뭐야 도대체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애가 좀 기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병원에 데리고 왔어야지. 일부러 안 데리고 간 거지? 네가 태우라면 안 데리고 왔겠어? 아이고 이거 다 있어요. 너도 배고프지? 우유 좀 타오너라. 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숨 막히게. 아이고 참 정말. 너네 애 버릇을 어떻게 가르친 거니? 어머니 너무하세요. 애가 제 동생 귀여워서 그런 건데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못 챙겨 대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만 못해. 도대체 그 자.
달란 씨가 뭐예요? 왜 죄 없는 애 가슴에 못질을 하시는 거예요? 죄 못해? 너, 너가 어디 함부로 이게? 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만하라니 또 그래. 효야 미안해. 다신 안 아프게 할게. 뭐 하는 거야? 네 자식 네가 키워. 내 자식 내가 키울 테니까. 뭐? 아이고. 너. 또 때리려고? 다신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절대로 안 돼. 현을 낳아준 여자를 데려다 함께 살면 될 텐데.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모른다 그러려고? 아니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뭐야? 궁금하기라도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말 다 했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아니야? 당신은 100번도 더 했어. 이혼? 큰애하고 작은애 차별을 더 이상 못 참겠대요. 차별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너 당장 이혼하면은 애는 누가 키우니? 내가 평생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만 하겠니? 도장만 찍으면 돼.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태우는 네가 키워야 한다는 거 알아? 알아. 위자료 양육비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럼 법으로 하는 수밖에. 이런 경우에도 큰아이는 유성식 씨 자식인 거잖아요. 혼인 야스. 중에 부인과 합의해서 출생한 아이이기 때문에 민법 844조에 의거해서 친생자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두 분께서 아이를 낳으신 건 두 분들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셔야죠. 오늘 이상입니다. 여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 분 모두 의사분이시거든요. 대전에서 병원 운영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사익감 욕심도 대단하시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그런 편이세요. 하긴 왜 안 그렇겠어. 사실 그럴 거예요. 은주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그만하면 며느리감으로 빠질 데 없는 여자예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유능하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집안 좋고 좀 배웠다는 것들, 시댁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행동하는 거. 나는 한 번 겪지 두 번은 못 겪는다. 어머니, 결혼 문제만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서 하는 놈이 결혼하고 3개월 만에 갈라섰냐? 내 집안 며느리는 내가 고를 테니까 그리 알아라. 너 그거 입으니까 얼굴이 그냥 확 산다. 응? 그걸로 사. 이 품이 좀 나한테 적은 것 같지 않아? 아유, 얘 그만 좀 해. 벌써 몇 번째니? 그냥 대충 사. 아유, 괜찮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아유, 핸드폰 하는 옷도 아닌데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셔야죠. 저도요, 대충 결정해서 산 옷은 꼭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볼 때마다 괜찮단 말이야. 솔직히 며느리는 저런 애를 얻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일전에 얘기했지? 명의 이모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는 나하고 더 친해지나 가시다. 차민선이에요. 채숙이 부티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공은 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2년째 졸업해서 지금 직장에 들어갔어요. 형제는? 일남 일녀 중에 맞다리고요. 부모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런 여자 둘이 되시려고 은주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니! 내 지금까지 잘난 며느리 봐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다 필요 없고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뿐이야. 그저 내 말 잘 듣고 너 하나 떠받들고 살 수 있는 애면 돼. 결혼이라니? 아무리 설득해봐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셔. 좋아.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해. 대신 조건이 있어. 여자는 어디까지나 아내일 뿐이지 진욱 씨한테 여자는 나 하나뿐이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여행은 피곤하지 않았니? 워낙 여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놔서. 남편한테 물었는데 어디 여자가 먼저 입을 놀리는 거냐? 버르장머리 없이. 이 집 며느리 노릇하려면 꼭 지켜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어른 말씀하시는데 토 달지 말 것. 둘째, 남편은 하늘이다.
남편하고 어른이 수저도 들기 전에 밥을 먹는다든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남편한테 물었는데 네가 나서서 대답하고 설친다든가 그런 꼴은 절대 용납 못한다. 셋째, 시어머니한테 섭섭했던 거 시시콜콜 남편한테 일러 바쳐서 집안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드는 며느리들 숱하게 봤다.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인 거야. 그걸 그르치는 며느리는 애초부터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빨래는 다 해놨냐? 네, 어머니. 아니, 이 양말들은 왜 다림질을 안 해놓은 거냐? 누가 양말까지 다려요? 양말은 그냥...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아니, 내가 너한테 토 달지 말라고 얘기한 게 1년이 됐니? 10년이 됐니? 어머니... 또! 양말이 아니라 더한 걸 다리라고 해도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혹시 김진욱 선생님 자리 계세요? 아, 김진욱 선생님이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당신 어쩐 일이야? 헌주 선생이라고 우리 병원 피부과 선생이야.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어? 점심 사주겠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어떡하죠?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김 선생이랑 저녁 약속했는데. 설거지는 다 끝냈냐? 네, 어머니. 그럼 나랑 좀 나가자. 너 그 인감하고 주민등록증 좀 갖고 나와라.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빌라는요, 그 빌라 주인하고 얘기가 잘 됐습니다. 명의는 아드님 앞으로 해드릴까요? 아니야, 박 사장. 저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이번 거는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너는 어디서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었니?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가는 데마다 태워다 주고 또 기다렸다가 모시고 가고. 잘난 며느리 얻은 만큼 시애미는 고생인 거야. 며느리는 며느리고 시애미는 시애미야. 며느리하고 딸처럼 지내겠다고? 그러다가 며느리 상전자리 앉는 거 순식간이라고. 여보세요? 어, 성태구나? 등록금? 그래, 걱정 마. 누나가 어떻게 해볼게. 여보. 왜? 돈이 좀 필요한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사. 어머니한테 일일이 얘기하려면 피곤하잖아. 아니, 너 이게 뭐냐? 아니, 현금 서비스 200만 원이라니. 아, 내가 하도 이상해서 진욱이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아, 너한테 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던데 네가 쓴 거 맞냐? 제 동생 등록금 때문에 그래서. 뭐? 네 동생 등록금? 내가 네 동생 학비나 대주려고 우리 진욱이 의사 공부 시킨 줄 아니? 네가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그런 거야?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은 어머니께서 모두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 그때그때 어머니께서 주시는 반찬값 외에는 한 푼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토록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 그 후에 더 있었습니까? 도로 가져가라.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미역국 끓일 때 기름 하나 없을 때까지 깨끗이 걷어내고 내오라고. 기름 다 걷어냈는데. 아니, 네 눈에는 이것이 깨끗이 다 걷어낸 거냐?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시끄럽다. 아, 네 옆에 편나라고 지금 편드는 거냐? 며느리는 자고로 만만한 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거야. 아, 그래야 내가 다루기 쉽지. 그래서 일부러 부모 없는 애로 고른 거다. 기댈 데가 없어야 길을 못 피거든. 내가 왜 그 은주라는 애를 싫다고 했는데? 집안 좋고 능력 있는 건 누가 몰라? 막말로 우리 진욱이 지금도 그 은주라는 애 만나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다 이거야. 하지만은 연애는 결혼하고 달라. 우리 진욱이 첫 번째 결혼에서 당한 걸로 충분해. 근데 연애가 아니? 진욱이 두 번째 결혼인데.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해?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총각인데. 아, 그러다가 나중에라도 알면. 알면은 어때? 지가 이런 집에 시집 온 것도 감지덕지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시킨 결혼이야. 아, 내가 미치는 장사 할 사람이니?
너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못 알아듣냐? 미역국 끓일 때 기름 깨끗하게 걷어내라고 그랬냐 안 그랬냐?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전 했는데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부터 기름은 어머님이 직접 걷어내세요. 뭐라고? 죽겠다. 진우가, 나 죽어. 무슨 일이신데요? 국기름을 좀 깨끗이 안 걷어냈다고 잔소리를 했더니 늙은이는 그저 주는 대로 먹긴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수전을 했니? 다재 어머니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늙은이는 그저 주는 대로 먹긴 하라 그랬다면서. 국기름 때문에 야단치시길래 너무 많이 걷어내면 맛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아니면 됐어.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나랑 삼청동에 좀 가자. 시애매가 나가자는 소리 하는 거 안 들리냐? 저 못 가요, 어머니. 너? 2시에 선약이 있어서요. 아니, 그래서 지금 못 나가겠다는 얘기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정 불편하시면 콜택시 불러드릴까요? 아이고, 진우가. 내가 깜빡 속았어. 그년이 오늘 나한테 어땠는지 아니? 내가 삼청동에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글쎄 어머님 혼자 택시 타고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귀찮게 굳느냐고 하면서 나한테 대들지 뭐냐? 응?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놀면서 어머니 안 모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이 저희 친정어머니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산소에 갔다 오느라고 그랬던 건데 죄송해서 콜택시라도 불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저거 다 거짓말이다. 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똑똑히 들었어 진우가. 이제 그만하세요. 네? 저 사람도 할 만큼 하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진호가! 당장 여기서 나가!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니까. 좀 괜찮으세요? 혈압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계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당신 고생 좀 해야겠어. 아, 고생이라뇨.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왜 은주 씨를 만나자고 했는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 계속돼봤자 은주 씨만 상처받을 거예요. 진욱 씨를 그만 놔줘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차미선 씨 당신이에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요. 씻고 올 테니까 저녁 차려줘. 안녕.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제 몇 시까지 기다렸는지 알아?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고? 무슨 말이야? 새벽 3시라니? 당신이 문자 보냈잖아. 여의도에서 10시에 만나자고. 난 문자 보낸 적 없는데.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에 어머니께서 사드리라는 그 빌라 있지 않습니까? 아 왜 그때 사모님께서도 같이 오셨었잖아요. 이번 거는 우리 며느리 빌라를 다시 파시겠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게 성사시킨 계약인데. 아 더구나 지금 파시면 그 굉장히 손해 많이 보실 텐데. 현금이 갑자기 필요하셔서 어쩔 수 없다 그러시네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고. 당신이 은주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어? 야스. 내가 장난 좀 쳤어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징징대든가요? 그래도 당신하고 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까지 당신들이 나이 갖고 장난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무슨 소리야 장난을 치다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당신만큼은 나한테 솔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번 결혼했었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지? 우리 집 재산 때문이야? 그런가요? 끝까지 무시하시는군요.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걔가 난데 없이 심히 희롱했겠니? 아, 남자가 결혼 한 번 했던 게 무슨 흠이나 되는 일이냐? 게다가 오중이나 못 났으면 지 남편 밖에서 놔둘게 만들었으려고. 다 지할 탓이야.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건지. 걱정 마라. 내가 집에 돌아가서 기운만 차리면 정신 바짝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니, 시간이 몇인데 여태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냐고. 배고프시면 직접 차려드세요. 저 며칠 여행 좀 다녀올게요. 아니, 당장 거기 못 써! 응? 예! 어, 박 사장? 뭐? 빌라를 다시 팔아? 아니, 누가?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 엄마, 나 잘 살게. 꼭 두고 봐, 엄마. 빌라 판 돈 당장 내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당신이 그 빌라 팔아넘겼다는 얘기 들으시고 또 쓰러지셨어. 당신 미쳤어? 그 빌라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당신 손을 대? 당장 그 돈 내놔. 내놓고 여기 도장치고. 못 내놓겠다면요. 그동안 당신하고 어머니가 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한 거에 비하면 이깟 빌라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법적으로 당신 아내고 변호사 얘기도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가 처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고요. 당신이 적어도 미안하다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어. 누구한테 미안하다 소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당신네들 마음대로였지만 이혼만큼은 그렇게 안 돼요. 김준욱 씨께서는 어느 면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부인의 이 극단적인 감정을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저인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더 없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장 지환이 아니 이제 애아버지구나. 전화해서 알려줘라. 아니, 전화보다 직접 가서 얘기할래요. 지환씨. 어머 언니, 어, 오랜만이에요. 친척이 입원을 했대. 그래서 온 거야. 다른 일 아니고. 언니 왜 우리 집엔 통 놀러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서운해. 근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주려고. 뭔데? 아기 가졌어요. 방금 어머님이랑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축하해. 나 그럼 그만 가볼게. 어, 언니! 선영아! 괜찮아? 안 다쳤어? 아, 너 정신 없다 두고 다니는 거야. 지환 씨! 그날 그 한순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버렸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선배라는 그 여자분과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 후에도 계속되어 온 거죠. 근데 왜 그 여자분하고 결혼을 안 하시고 부인하고 하셨나요? 집안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으면서 이 사람과 사귄 거라고요. 우연찮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절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려고 성화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고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저 수술 참관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너 이 애매 당장 중국발 벌려거든 그 여자 계속 만나 이놈아. 너 도대체 왜 이래?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봉군 어떻게 됐어? 집에서 난리라면서. 그렇게 날 결혼시키고 싶으면 네가 이혼을 해. 나 이혼 못해. 무엇보다도 나한텐 애가 있어. 난 그 애 절대로 버릴 수 없어. 누가 애를 버리래? 우리가 맡아서 키우면 되잖아. 이제 좀 그만해. 짜증나서 너랑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오선영 씨죠? 나 지환이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이봐 애기 엄마. 같이 아들 키우는 처지에 내가 사정 좀 합시다. 네. 한 번만 더 우리 지환이를 만나면 그때 나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우리 얘기 좀 해. 미쳤어? 여기 우리 동네야. 왜 전화 안 받아? 어디 있었어? 왜 결혼하라는데 안 하는 거야? 빨리 결혼하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너랑 헤어지는 거 말고는 아무 일도 없어. 알건 같은 내 새끼랑 착하고 좋은 남편 놔두고. 내가 미친년이야. 우리 얘기 좀 해. 왜 이래? 여기 가게야. 언니, 나 또 왔어. 민진아,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내가 아는 동생인데 김지환이라고. 내과 레지던트에 집안도 아주 빵빵해. 이쪽은 내 후배 강미진이야. 인사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결혼해. 너랑 어울리는 여자랑. 알았어. 정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언니,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서 고마워요. 또 만나자던데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나중에 통화해. 당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좀 피곤해서 그래. 저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응? 내가 한다는데 왜 그래? 당신이 주부야? 직장 구할 생각은 안 돼. 뭐 하는 거야? 여보. 언니, 지나던 길에 들렀어요. 둘이 잘 돼가나 보네. 축하해. 형부. 아유, 오랜만이네요. 네.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참, 인사해. 미진이 사귀는 사람. 너 어디서 오는 거야? 누구랑 있었어? 가뜩이나 심장 약한 애미 죽는 걸 볼 거야? 결혼할 여자랑 같이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게 누군데? 응? 우리 지환이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녀석이라 죽으라 말을 안 하는 걸 핸드폰 번호를 보고 내가 알아냈어요. 네. 아가씨는 지금 뭘 하는지. 박사과정 다니고 있어요. 강의도 조금 하고요. 그럼 부모님은? 아버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요. 어머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나를 잡고 싶은데. 아유, 이제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예? 그런 아가씨를 알고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할 것이지. 긴 얘기 할 거 없다. 양가 부모들끼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를 잡는다고?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떨떨해요. 지환이는 뭐래? 별말 안 해요. 알잖아요, 원체 무뚝뚝한 거. 그래도 어머니한테 저랑 결혼할 거라고 말했대요. 그래. 왔어. 무슨 일이야? 줄 게 있어서. 결혼 선물. 술이나 한잔 할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는데. 미진이에게 좋은 애야. 불행하게 만들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미친년이야. 결혼을 하라고 한 건 너야. 그래! 난 그냥 우리 삶 확실해야 되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널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아는 내 후배 미진이냐고. 미진이랑 결혼하지 마. 어? 걔하고 결혼하지 마.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너 나 아니면 결혼 안 한댔어. 너 나한테 이혼하랬잖아. 네가 못 한댔잖아. 네가 미진이랑 결혼하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네가 그럴 결심이 있다면 나 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어? 결혼하고 나면 서울 떠나서 어디 조용한 데 처박혀서 시골 의사 노릇이나 해야겠다. 우리 애도 하나는 있어야지. 애를 낳으면 우리 엄마도 포기하실 거야. 빨리 결혼하고 싶다. 너 빨리 해. 응? 결혼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진이든 누구하고든 빨리 결혼해.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야? 술에 야. 취했었나 봐. 아까 한 얘기 다 농담이었어. 진심이야? 어. 나 우리 준기한테 아버지 다른 동생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신랑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준비하세요. 우리 당분간만 좀 떨어져 있자.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여긴 뭐하러 왔어? 우리 다시 만나자. 미쳤어? 네가 하라고 해서 한 결혼이야.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미진이 걔가 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해? 의사 부인으로 사는 게 좋았던 것뿐이야. 그렇게 살게 해주면 돼. 왜 그래? 결혼했으면 다 잊고 살아야지. 미진이 걘 몸이 너무 차가워. 안을 때마다 섬찟해. 너무 싫어. 이렇게 평생을 산다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애는? 제 아빠한테 다니러 갔어. 다음 주에 와. 언제부터 별거 한 거야? 너 결혼한 직후부터 언제 밥상 한번 차려줘 보나 했는데 결국 해보네. 결과적으로 부인을 철저하게 기만하셨는데 죄책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미안했죠. 하지만 어떤 순간이 지나자 그것도 다 아내의 팔자고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아! 지환씨! 언니는? 갔어. 그게 아니라 언니는 어떻게 되는 사이냐고요? 서로 좋아한 지 오래됐어. 미안해. 자기하고 결혼했을 땐 이미 헤어진 상태였어. 근데? 노력은 했는데 정말이야. 그런데 불가능했어.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랑 결혼했냐고? 니들이 사람이야?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들 뜻을 이렇게 질 수가 있어? 사실대로 다 말했단 말이야? 미쳤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끊어야겠어. 나중에 통화해. 너한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지환이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다 내 잘못이야. 걘 용서해줘. 지환이는 아무 잘못 없어. 정말 감동적인 사랑이네. 사랑하는 둘은 눈물 나는 비련이라 쳐. 그래서 난 뭐야? 둘 사이에 낀 난 뭐냐고. 미안해. 두 사람을 내가 그냥 둘 거라고 생각하지 마. 사랑에는 대가도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했으니 엄청난 대가도 달게 받아야지. 예, 너 어디 다녀오니? 내가 네 약지 왔다. 홀몸도 아닌데 조심해야지. 어머니, 저 애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다니? 저하고 그 사람 이혼해요. 그 무슨 소리야? 어?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래요. 아니,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난다니? 어머니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그년이 결국 내 아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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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네가 결코 날 죽이는구나. 난 이제 죽을란다. 엄마, 죄송해요. 네 댁은 애기까지 가졌는데 그 애는 어떡하고? 끝낼게. 끝내고 다시는 안 만날게. 그래도 이혼 사유는 충분해요. 사람한테는 자기 능력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있어. 선영이가 나한테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태어날 아이한테도 이게 할 짓이 아니니까 한 번만 봐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나도 달라질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도저히 안 되겠어. 알았어. 몇 시에 맞춰요? 6시. 어디 가게 되면 행선지 꼭 알려줘요. 알았어. 여보세요? 거기 카페죠? 사장님 있어요? 뭐라고요? 안 계신다고요? 내과의 김지아쌤 어디 계세요? 글쎄요, 안 보이시던데 어디 외출하셨나?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뭐? 그게 사실이야? 틀림없어요. 둘이 만나고 있다고요. 나한테 그렇게 자석을 지었을까? 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심해? 어디 입으면 말을 해봐. 내가 심해?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남편 자식 딸린 여자가 남의 남자나 짓덕거리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가 환양질하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 같아? 여보세요? 나야. 헤어지기로 했으면 된 거잖아. 대체 어머니는 왜 날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무슨 소리야, 선영아? 어?
무슨 이유로 가만히 있는 어머니하고 선영이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새 지환 씨 귀에 들어갔어? 안 만나겠다고? 날 또 속여? 만나긴 누가 누굴 만나? 그럼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언제 들었어? 낮엔 어디 갔었어? 누구와 뭘 했냐고? 동창이 와서 점심 먹었다. 그 동창 전화번호 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일일이 보고받으면서 뭐가 또 부족해서 어머니를 선영이한테 보낸 거야?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당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또 만났어? 핑계 좋네. 자기 자식이 뱃속에 자라고 있는데 그 여자를 또 만나? 관두자 관둬. 여보세요? 형부 나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언니가 왜 원룸을 얻어서 나간 줄 아세요? 언니한테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당장 가서 김지연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부터 엄만 우리 준기만 있으면 돼. 당신이 웬일이야? 준기 데리러 왔어. 준기는 갑자기 왜? 준기야 일어나. 어서 준기야. 어? 아 자네를 왜 그래? 애는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후배 미진이한테 전화 왔었어. 내가 남편으로서 무능했다는 거 잘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런 일까지 참지는 않아. 다른 일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말은 법정에서 천천히 듣기로 하지. 여보. 준비야 일어나 가자.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가자. 괜찮아? 재판에서 애를 찾아야지. 나도 곧 이혼할 거야. 그럼 너하고 나 똑같은 조건이야. 우리 이혼하고 우리끼리 무조건 결혼하자.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 너한테도 이게 최선이야. 둘이 사랑만 하면 다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넌 당사자가 아니라서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랑이 대단한 거라고 말한 적 없어. 하지만 그 시시한 감정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당신들 둘은 뭐든지 견딜 수 있겠네요. 어디 한번 지켜봐요. 김지한 씨죠. 간통죄로 고소되셨습니다. 그러죠. 부인께서는 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까? 시어머니께서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사정하셨어요. 지금 부인께서는 임신 중이신데 태어날 아이는 어떠실 작정이십니까? 그건 무조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결혼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지한 씨의 몫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감정이 귀중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으니까요. 돌아가셔서 상처받은 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